안녕하세요. 저 농사진 거 있죠. 이거 한번 보시면 뒤에 애들이 이제 키워놨는데 이게 줄 데가 없는 거예요. 농사를 뭐 짓다 보니까 이제 막 버리잖아요. 이게 아까워서 어디 좀 갖다 주려고 이제 공 없네 나가는 거예요. 이 농사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. 누구를 만나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,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 판로가 있어야 파는 거예요. 판로가 없으면 뭐 그냥 버리는 거죠 뭐.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된 분들은 사람들 통해서 잘 팔아요. 그게 소통이란 말이에요. 소통. 서로 소통을 해서 잘 풀어가야지 자기 혼자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모든 것은. 그래요. 우리 협동조합 뭐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무슨 조합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좀 해야 힘이 생기고, 뭐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? 똑같잖아요.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국민분들도 우리 농사를 짓는 것도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특화 지역으로 해서, 아우 막 엄청 뿌리네. 뭐 차들 막 있잖아요. 아우 심장에 통증이 엄청하네. 우리가 저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데 이제 뭐 백화점이나 다른데 어디 팔 수 있는 직거래 장소를 마련을 해야 우리도 살아남지. 그냥 개인이 지금 해가지고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. 다 뭐 농사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.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뭘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. 모든 건 똑같아요. 일단은 제가 시집을 잘 보내려고 이 열무를 어디다가 지금 뭐 무료로 주던 뭐 기름값을 주던 애들을 키워놨는데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일단 가보는 거예요.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부딪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? 부딪혀 봐야지. 부딪히지도 않고 아 되지도 않겠다 아이 안 되네 하면서 안 되는 사람 끝까지 안 돼요.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뭐 판로를 찾고 찾으면 간절히 원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, 구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. 모든 것은 그게 이 세상에 법이고 진리예요. 자기가 모든 것은 자기가 열 수 있어요. 자기가 그냥 닫고 아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인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태어났잖아요. 우리가 무엇이든지 창조도 할 수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.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. 그것이 바로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겁니다. 자기가 열어가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제가 저 뭐 잘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은 살아보다 보니까 모든 분들 다 알게 되잖아요. 그러나 실천을 안 한다고. 에이 다 아는 거야. 쟤는 다 아는 것만 얘기해. 아니 다 아는 것만 얘기를 해도 당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실천을 해보세요. 해보면 또 열립니다.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이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돼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요 딸기밭 옆에 고추밭이잖아요. 이제 고추밭 제가 이거 갈아가지고 이제 일곱 줄을 이제 만들었어요.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얘 하나도 안 죽고 이 농사가 잘 됐어요. 참 옥수수도 제가 이거 이제 심어놨는데 옥수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야가부터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. 그래서 참 내가 뭘 주지도 않았는데 요거부터 똑같이 심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. 뭐 제가 지금 칠남매 또 막내거든요. 집에서 그래서 식구들이 하나씩 해서 한 골씩해서 이렇게 따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곱 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일곱 줄을 만들어놨는데 잘 크네요. 신경을 집에서도 뭐 썼겠지만은 매형이 물 준다고 했는데
참, 이 열매는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심은 대로 나는 것 같아요. 심은 대로. 그쵸? 심은 대로 거두고, 말씀 그대로, 그런 것 같아요. 심은 대로 거두리라.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. 그러죠? 우리가 뿌린 대로, 행한 대로, 자기들이 행한 대로, 나중에 자손들한테도 그 대가를 받게 되고, 자기들 살아생전에도 그 대가를 받게 돼요. 그래서,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. 누가 그거 잘 살아야 되는 건 몰라. 실천을 안 하니까 그렇죠.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 모든 사람을 밟아야 자기가 잘살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강아지들 이 아이들이 두 마리 중에요. 저 아이는 이제 보이는 아이는 이제 뽀뽀 좀 해줘요. 뽀뽀를 절대 안 해줘요. 둘다 순놈이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또 입을 잘 맞춰줘요. 참 희한하더라고. 얘네들 뭐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지금 요두 놈이 참 희한해요. 요렇게 갖다 놓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. 막 쟤는 절대 안 하는 이 아이는 그렇게 잘 맞춰줘요. 입맞춤을 내게 입맞추라 뭐 그러죠. 그런 것처럼 참 짐승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인간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동물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. 그러나 지금은 방역법으로 해가지고서 짐승을 이렇게 키우면은 짐승이 질병이 온다 하면서 그 짐승한테까지 이제 테러를 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그 짐승을 때려 죽이잖아요. 짐승에서는 이 질병 매개체가 짐승에게도 있다면서 반려견을 때려 죽이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. 짐승도 이게 다 혼이 있어요. 혼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.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봐요. 그저 밖에서 저 버려진 견, 유기견 그거 다 죽어가는 거. 유기견 센터에서 그 아이는 주십시오. 제가 키우겠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됩니까? 사소한 거 하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?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. 여러분 마음들을 먼저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